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좀 굉장히 흥미로운 음악 하나 리액션 비디오를 해보려고 해요. 좀 특별한 리액션 비디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안 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비처스윗 사이퍼 덕분에 이분을 알게 됐죠. 비처스윗 사이퍼에서 또 랩의 한 파트를 맡으셨던 이 아티스트 분이 계신데 타이묵입니다. 저는 이분이 음악 활동을 이렇게 오래 하신 분일 줄도 몰랐고 유명한 가수이신 줄도 몰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서 이걸로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이제 이 카이묵 이분의 새로운 음원이 나왔죠. Fantasy라고 이제 피처링에 픽스드와 원밀이 참여했고 프로듀싱이 6키가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몰랐어요. 이런 뮤직비디오가 올라온 줄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진짜 타이밍이 동시에 카이묵하고 저희 구독자들이 몇 분이 DM으로 이 뮤직비디오를 봐라 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카이묵도 거의 동시에 내가 오늘 뮤직비디오가 하나 드랍했으니까 이 비디오 한번 봐달라 라고 저한테 메시지가 직접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이러고 봤어요. 와, 음악이 미친 거야. 아, 진짜 이건 장난이 아니고 진짜 미쳤어요. 너무 좋아. 와, 나 이런 엄청난 곡을 가지고 계실 줄은 전혀 몰랐고, 그리고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의 음악적 커리어가 길고 이제 다른 장르에서도 많이 음악 활동을 하신 거를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분의 예전 음악들을 이제 퇴근하면서 유튜브에서 찾아서 좀 들어봤는데 좀 힙합과는 거리가 먼 음악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어찌됐든 이 곡에서 노래도 하시고 랩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게 뭐냐면 R&B 여자 가수든지 아니면은 팝 음악을 만드는 여자 가수분이든지 이렇게 힙합 음악을 시도하고 그리고 좀 전문적인 힙합 래퍼와 함께 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은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에도 워낙 멋진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멋있는 광경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가령 뭐 예를 들면 케이티 페리와 주스 제이 같은 관계가 될 수도 있겠고, 한참 더 올라가면은 뭐 머라이어 캐리와 퍼프 데디가 만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머라이어 캐리가 힙합 트랙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그랬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제니퍼 로페즈랑 자루리 콜라보 했던 것도 그랬고, 마일리 사이러스와 유명한 힙합 프로듀서인 마이크 웨 메이릿이 또 잠시 교제를 하면서도 음악 작업도 같이 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 보인단 말이지. 아이돌 스타 같은 여성 가수분들이 힙합을 멋있게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게 너무나 보기가 좋고, 정말 이런 음악들은 언제든지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아, 그냥 저는 이런 음악은 무조건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사를 지금 나중에는 업데이트가 돼서 가사가 보이지만 한동안 가사가 안 보이길래 제가 카이묵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가사를 또 직접 받아서 해석을 또 열심히 했습니다. 좀 재밌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카이묵의 Fantasy featuring Fixed One Mil produced by 6키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되게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아, 근데 난 6키가 이게 평소와는 다른 6키의 음악 같거든요? 저는 이런 바이브의 음악도 6키가 만들 줄은 전혀 몰랐어. 사실 우리는 6키의 트랩 음악에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야, 픽스드가 여기서 무슨 뭐 같이 들리냐면 넬리 같아. 그러니까 카이묵은 딜레마를 함께 부른 캘리 로우랜드 같은 그런 캐릭터가 되는 것 같아. 둘이 아주 되게 케미스트리가 되게 좋아 보인다. 그냥 로컬 바이브랑 R&B 느낌이 다 섞인 것 같아, 이번 멜로디에. 오호호호호!
와, 랩 되게 좋은데? 저는 그냥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냥 뭐 플로우나 이런 바이브를 좀 느끼면서 듣잖아요. 와, 이거 비처스윗 사이퍼 때 들었던 느낌과 완전 다른데? 완전 좋은데 진짜? 그냥 랩을 뱉을 때는 그냥 It's just hip-hop이고 그냥 노래를 부를 때는 되게 또 서정적이고 좀 약간 여린 그런 느낌도 있어요. 와, 여러 가지 색깔이 많으신 분 같아 이분. 와, 이건 여러 가지 다 충격적이다. 난 6키가 이런 음악을 만들 줄도 몰랐어. 아, 좀 부드러운 모습 같아 진짜. 되게 이게 제목이 판타지라서 가사를 보면은 나의 판타지 안에서 이제 너와 내가 사랑을 하는 약간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가사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얼마 전에 릴김치군을 만났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태국 힙합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 힙합과 태국 힙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을 때 이렇게 만약에 여성 가수와 콜라보를 하는 곡이 나오면은 태국 래퍼들은 바이브 자체가 약간 미국식에 가깝다 보니까 이제 여성 가수의 곡에 피처링을 하더라도 그냥 굉장히 가사가 직설적이고 하드하고 셉니다. 뒤이어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맨 가사도 보면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만약에 여성 가수와 이제 래퍼가 협업을 했을 때 웬만하면 이런 바이브의 가사들이 나오기가 힘들어. 왜냐하면은 그 여성 가수의 매니지먼트하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도 조금 난감해요. 만약에 음악을 프로모션을 할 때 한국에서는 이렇게 좀 거칠고 예를 들면 뭐 성적인 가사가 들어가면 일단 심의에도 통과가 되지 못하고 프로모션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또 사회적으로도 아직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지. 근데 태국 힙합이나 이런 느낌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표현도 서슴없이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좀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근데 내가 몇 년 전에 이제 올라왔던 이분의 막 커버 음악이나 이런 거랑 들었을 때 다른 음악을 만든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카이목 이분은 그냥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바이브가 그냥 힙합이에요. 그냥 힙합을 오랫동안 한 아티스트 같아. 이거 들어봐야 돼. 오! 이거 여러분들 댓글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밀 이거 랩 미쳤다라고 댓글 되게 많더라고요. 와, 나 플로우 듣고 소름 돋으려 그래. 아, 미쳤어. 이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여성 가수와 협업을 할 때 힙합을 만들더라도 이런 가사를 실지를 못해. 웬만해서는 그분들한테도 프로모션 하는데 지장이 가니까. 아, 역시 태국은 좀 음악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한국보다는 자유로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난 그게 너무 부러워. 아우, 원밀은 여기 퍼포먼스 하는 게 그냥 버스 같다. 되게 멋있다. 아우, 아, 이 곡이 되게 청량감도 있으면서 약간 매혹적인 느낌도 있고, 아, 나 이 곡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야, 와, 이 곡에서는 랩 되게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런 분인 줄 전혀 몰랐어 진짜. 이게 약간 프로듀싱이 6키가 뭔가 6키의 제가 기존에 들어왔던 음악 같지 않은 음악을 들어서도 또 충격적인 것도 있고 픽스드랑 여기 카이목 이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가 너무 좀 스윗한 느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넬리랑 켈리 로랜드 같았다고. 딜레마 같은 음악. 원밀은 그냥 미국 힙합 바이브가 그냥 물씬 풍기고 야, 퍼포먼스 할 때 무슨 버스 같아. 그냥 영 버스 있죠, 영 버스. 한동안 또 열심히 음악 들어야 될 곡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분 보니까
한국도 굉장히 또 좋아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한국 좋아하시는 것만큼 저도 태국을 워낙 좋아하고 네 뭐 제가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바이러스만 아니었으면 또 저는 방콕에 갔었어요. 제가 또 방콕에 못 간 게 굉장히 지금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이 음악 들으니까 막 한국의 음악적인 문화 정서 이런 거랑 태국의 음악 관련된 뭐 문화 정서 이런 게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해요. 물론 한국도 그냥 래퍼들만의 앨범에서는 가사가 굉장히 거친데 이렇게 여성 가수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음악에서는 가사의 어떤 그런 수위가 세면 안 돼요.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기대 이상으로 카이목 이분이 그냥 랩을 뱉을 때 그런 느낌이 그냥 힙합이었어. 아, 이런 트랙 자주 만들어주세요. 진짜 나 리액션 비디오 진짜 너무 만들고 싶어졌던 음악이었어. 이런 음악을 저는 많이 찾았어요. 진짜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카쿵 카.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